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예전에 삼겹살 김치볶음밥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삼겹살은 잘게 썰어주세요. 김치는 잘게 가위로 잘라주세요. 먼저 달군팬에 삼겹살 볶아주세요. 삼겹살에서 기름이 좀 나오면은 다진 마늘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. 이렇게 기름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. 이때 김치도 넣고 같이 또 볶아주세요. 잘 볶아졌으면은 불을 꼭 끄고 간장, 고춧가루, 물엿을 넣어주세요. 불을 켜고 이제 한 덩이가 될 때까지 잘 섞어주셔야 돼요. 한 덩이가 됐으면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 밥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어느 정도 섞이면은 마지막에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 섞어주세요. 고루고루. 밥을 쫙 펴주세요. 위에 치즈를 쫙 뿌려주세요. 약불로 불을 해주시고요. 뚜껑을 덮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삼겹살하고 치즈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무슨 맛일지 상상이 가죠.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맛입니다. 근데 진짜 몇 번을 해먹어도 진짜 질리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. 역대급으로 추천합니다. 꼭 만들어보세요.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